소시오 유가려 동마 갑시다. 정말 수고 많았어 유가려 동마. 큰 공을 세웠어. 두만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보위부 지도원을 만나 함께 보위부 사무실로 가서 탈북자 명단을 전달했지요. 네. 가리야, 아버지가 너를 아끼셔 안 아끼셔? 우리 집에 딸이 몇이야? 하나. 그럼 너를 아버지가 두만강을 넘으라 했겠어? 오빠가 살던 집입니다. 들어오세요. 저 사진이 안 그대로 있잖아. 강의 사진, 너네 엄마 사진. 오빠와 살기 위해 먼 길을 왔지만 지금 오빠는 없습니다. 원우이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남한을 동경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북한에서 보게 되면 뭐 남한 이런 영화들 안 보고 영화를 안 보면서 아 한국 들어온 것이구나 가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 계속 들었고 그게 점점 크면서 제가 꿈이 됐거든요. 오빠는 북한에서 의사로 일하다가 2004년 탈북했습니다. 오빠가 한국에 정착한 뒤에도 여동생은 부모와 북한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머니 사진이죠? 네. 돌아가신 어머니. 네.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여동생은 오빠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동생은 2012년 10월 30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함께 들어온 오빠는 공항에서 여동생의 여권을 가져갔습니다. 유아려 씨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고 자란 곳은 북한이지만 남매는 화교 신분이었습니다. 탈북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숨겨야 했습니다. 오빠는 알고 지내던 국정원 직원에게 동생을 잘 부탁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국정원 직원은 잘 될 테니 너무 걱정 말라고 답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그날 밤 탈북자를 조사하는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유광옥이라고 신고했습니다. 유광옥 씨, 여기가 앞으로 광옥 씨가 머물면서 조사받을 곳이에요. 네. 독방에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데? 아, 지금 나오기 전까지 거의 6개월 됩니다. 6개월 동안 독방에? 네. 혼자서? 네. 국정원 직원들만 만나고? 네, 직원들만 만나고. 다른 사람들 만날 기회가 없고? 네, 만나지 못했습니다. 유가려. 네 이름이 뭐야? 말해봐. 유강옥입니다. 회령에서 너를 본 사람이 많고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머저리 같은 것이 거짓말을 해? 똑바로 말 못해? 아닙니다. 제가 유강옥입니다.
하교자, 너 하교지. 그래서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아닙니다. 아닙니까? 하다가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아줌마 수사관이 너 아직도 아니야? 몇 번 물었니 아직도 아니야? 그 다음에 갑자기 자기 있는 그 책상에 앞에 책상에 있는 서류로 갑자기 들어와서 막 달아서 뭘 내 그 서류도 뭉치려 내 머리도 팍 동진 이거 때리는 거예요. 막 잤거든요. 막 자서 이렇게 자고 저렇게 자고 막 이렇게 자니까 마지막에 내가 마중이 너무 아프고 내 머릿속에는 주먹으로 물이 때리고 기싸 막아놓고 주먹을 쳤거든요. 앞뒤로 이렇게 막 쳤거든요. 이렇게 마중이 머리가 너무 맞아가지고 주먹을 맞아가지고 머리가 아팠거든요. 마지막에는 머리가 머릿속에 막 윙윙 소리가 나고 다리 맞은 게, 우다리 맞은 게 이렇게 포렇게 되면서 서지도 못하고 막 내가 자꾸 일어나라 하니까 그 중에 내가 안 일어나게 되면 또 발로 차고 때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너무 힘들어서 벽에 막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일어났거든요. 중이가 어머니도 데려가야겠다, 정신부터 들게 해주겠다는 소리. 그때 내가 안 가겠다고 막 제발 좀 안 하겠습니다. 저 봐주십시오, 봐주십시오 하면 내가 막 울었습니다. 발을 막 버티면서 덩덩 구르면서 내가 안 굴러가겠다. 뒷구름질 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뒷구름질 하는 걸 내 적대 믿고 서가지고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물리고 당기고 했거든요. 하교, 유가리 이렇게 해서 도장 써가지고 앞뒤로 붙였거든요. 피플레 해가지고 붙였어요. 탈북자로 가장하고 들어온 나쁜 애입니다. 모두 구경하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하교라고? 하교? 하교라? 누구야? 누군데 하교라? 가려 아니야? 너 가려 아니니? 아는가 본데? 너 어째 거짓말하니? 다 안다. 가려? 위성 사진 보면 문 색깔까지 다 안다.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나 국정원 수사관들은 법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유가려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증인은 유가려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찍거나 뺨을 때리거나 물병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나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유우성이 밀입북했을 때 보위부의 가족이 다 잡혀갔는데요. 그때 보위부에서 유가려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찍고 발로 차고 주먹으로 뺨과 머리를 때렸거든요. 그때 당한 이야기를 합동신문센터에서 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정도 때렸다면 병원에 가야 했던 거 아닌가요? 화교 유가려라고 써서 등 뒤에 붙이고 탈북자들에게 구경시킨 사실이 있죠. 저희가 여기 합동신문센터에는 해령 출신 탈북자들이 많다. 대지라면 금방 탈론하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가려가 오히려 고향 출신이 있으면 내가 탈북자인 것이 증명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게 됐습니다. 화교 유가려라고 써붙인 것도 유가려 씨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제가 써붙인 것입니다. 화교라는 사실을 자백한 지 보름 뒤에 유가려 씨는 오빠가 밀입북했다는 확인서를 썼습니다. 오빠가 무려 15번이나 밀입북한 것으로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밀입북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때였습니다. 오빠가 그때 몇 번 들어갔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밖에 없어. 문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 마지막으로 어머니 장례식 참가하고 어머니 보시겠다고 그때 한 번밖에 들어온 적 없습니다. 내가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자꾸 아니라면서. 너 정말 계속 거짓말할 거야? 본 사람 있는데! 네 오빠가 북에 있을 때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 있다고. 아닙니다. 오빠는 어머니 장례식 때 한 번 말고는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아하. 유가려, 이거 봐라. 네 오빠가 중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기록이야. 이래도 부인할 거야? 가려야, 네 오빠가 다 자백했어. 북한에 계속 왔다 갔다 한 거 다 자백했다고. 네? 오빠 왜 미리 인정했지? 너무 이상하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한쯤은 너무 때리고 너무 맞고 하니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마지막에 내가 계속 아니라고 이렇게 하다가 버티다가 할 수 없이 허위진술하게 됐죠.
합동신문센터에 들어간 지 23일 만에 유가려 씨는 자신이 평양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의 지령을 받고 들어온 공작원이라고 자백합니다. 저는 2011년 3월 초 국가보위부 부부장으로부터 중국에 들어가 오빠에게 연락하여 오빠가 주는 자료를 받아오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저는 중국에 도착해 오빠가 보낸 자료를 확인했는데 탈북자 명단 두 개와 오빠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회령세관을 통해 북으로 들어갔는데 마중 나온 부부장에게 USB를 전달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회령으로 찾아온 국가보위부 부부장을 만난 3일간 한국에 가기 위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 유가련. 나 유가련은 맡겨진 임무 과업을 설사 목숨을 잃더라도 수행할 것을. 맡겨진 임무 과업을 설사 목숨을 잃더라도 수행할 것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 앞에 엄숙히 결의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김정은 동지 앞에 엄숙히 결의합니다. 뭐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급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장차관급 정도는 될 텐데 그런 사람이 그 회령에 있는 화교 한 명을 뭐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와서 한 20시간 이상 걸릴 텐데 그 먼 거리를 와서 뭐 USB에 탈북자 명단을 받아와라 시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이 없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나요? 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오빠 유우성은 간첩 행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 유가려 씨는 보위부의 지시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죠? 아닙니다. 유가려 씨,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 다 거의죠. 나왔거든요. 하면서 우리 그러면서 우리 그 직원이 내가 물어보는 게 나보고 왜 내가지 거짓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했다고 해요. 협박, 차마 때린다는 말인 것 같은 직원이니까 못하더군요. 그러니까 그냥 유도해서 해외에서 내가 그래를 했다고 할 수 없이 했다고 이 말만 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엔 국가보위부 부부장의 지령을 받았다고 했다가 회령보위부 반탄부부장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처음에 국가보위부 부부장이라고 해서 그러면 장관급인데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미리푹할 때마다 회령까지 나왔다고 해서 평양에서 회령까지는 20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회령보위부 반탄부부장이라고 진술이 바뀌게 됐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당시 검사관이 목소리가 작고 횡설수설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 후 유가려 씨는 그동안 진술을 모두 부정하는 반성문을 썼습니다. 오빠가 2006년 5월 어머니 사망할 때 들어온 거 외에는 그 후 회령에 단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 후에 들어온 것은 제가 다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국가보위부 부부장, 과장이란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제가 거짓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3일 뒤 쓴 진술서에서 유 씨는 다시 오빠가 공작원이라고 번복했습니다. 지금 목재가 간첩지부터 군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보고 허위 진술을 유지하면서 번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 내가 빠지기 힘들구나. 어감이 걸렸구나 이런 생각 막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할 수 없이 인정했고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你
가려야 조사하러 가자. 가려야 너 왜 그래? 응?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가려야 힘든 거 알아. 조금만 참자 가려야. 자기 아들들이 있고 딸 없는데 양딸 상겠다 뭐 어찌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 얘기 하면서 또 때려? 네. 때리는 것도 때려요? 네. 그런 어렸다 하지만 저주는 내가 많이 엄마처럼 느꼈다기보다도 제가 첫째는 많이 무서웠거든요. 많이 무서웠고 그다음에 아들없다 양딸이다 뭐 어찌고 어찌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한쪽으로 내 마음을 올렸거든요. 힘들 때마다 그런 식으로 올렸고 네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동생이 조사받은 지 한 달 보름이 지난 12월 15일 국정원 본부에서 새로운 조사팀이 왔습니다. 가려야 그동안 잘 지냈지? 폭행 때리거나 맞은 건 제가 없어요. 그 사람 전에 때린 건 없다? 네. 뭐 욕을 한다거나 네. 그런 것도 없고? 욕하는 건 있었죠. 위협하는 것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고? 네. 간첩행이 몇 번 했다는 계략적인 수사는 대머리 수사관하고 아줌마 수사관이 거의 확정을 시켰고요. 세부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인 어떤 행위 태양이라든지 방법 이런 부분은 큰 삼촌이 다 세밀하게 이제 맞춤을 했습니다. 가려야 반탄 부부장 전화번호가 뭐냐? 큰 삼촌 정말 모릅니다. 네가 모를 수가 없는 거야. 너 만약 여기서 무사히 조사받고 나갔으면 반탄 부부장에게 연락했을 거 아니야. 공작원이 자기 상부 연락처도 모르면 어떻게 지령을 받냐? 정말 모릅니다. 통화 기록입니다. 가려야. 자, 내가 중국에서 쓰던 전화 통화 기록이야. 이 중에서 반탄 부부장과 통화한 게 어떤 건지 찾아봐. 이겁니다. 아, 그거야? 정말이지. 잘했어. 그 후에 며칠 지나서 또 가져와서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면서 또 진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그 사람이 없다. 내가 모른다고. 나 죽어도 날 죽이라고. 나 죽어도 모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삼촌이 번호를 작성해가지고 반탄 부부장 번호, 가려 번호 다 쓰고 2012년 7월 초 몇 시 몇 분 몇 초 동안 반탄 부부장 통화 이렇게 했다고 그 내용 한 것처럼 반탄 부부장에서 오빠로 자료받아달라고 이렇게 전화 통화했다고 설명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네가 그렇게 했다. 증인은 유가려 씨에게 회령 보위부 반탄 부부장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외우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유가려는 제주 공항에 내릴 때까지 외웠는데 기억이 끊겼다고 하면서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번호를 적었습니다. 이 번호가 정말 맞느냐고 하니까 유가려가 자기는 백살구를 좋아한다면서 139는 백살구다 하면서 외운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증인은 유가려 씨 가족을 도와줄 테니 시키는 대로 진술하라고 진술을 유도한 적이 없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유가려는 보위부와 단절하고 새 삶을 살기 위해 자백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계속 이야기해서 내가 한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부탁하고 알아봐 줄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오빠가 간첩이라는 여동생의 진술을 받아낸 국정원은 오빠 유성 씨를 체포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탈북자 만 명의 명단을 제공한 공무원 탈북자라고 크게 보도했습니다. 탈북자 출신 서울시청 공무원 유우성 씨인데요. 오빠 유우성 씨는 탈북자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 공무원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의 모델 역할을 하던 유 씨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자 탈북자 사회가 긴장했습니다. 우승 씨가 가장 모범적으로 우리 탈북자 사회에서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모범적인 뭐 위치에 이르렀는데 이런 사람마저 이렇게 간첩으로 삼을 정도면은 탈북자 어느 누구도 언제든지 간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탈북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자들이 굉장히 그때 분노하고 또 절망하고 이제 그런 상태였죠. 그러나 오빠를 수사하던 국정원은 벽에 부닥쳤습니다. 유 씨가 간첩 혐의를 송두리째 부인한 것입니다. 그 체포된 후에 10일 만에 간 건데 그 10일이라는 기간이 아무런 국내 연구자들도 지금 접촉이 안 되는 상황. 그 다음에 비로소 10일 만에 만났던 그런 저희가 접견을 갔던 상황인데 그때까지 일관되게 우성 씨는 그 여동생의 허위 진술이고 대지를 요구하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변호인들은 여동생을 만나기 위해 여러 차례 접견을 요청했지만 국정원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동생의 진술을 확고한 증거로 만들기 위해 증거 보전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유가려가 어떤 식으로든지 변호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과 연락이 되거나 또는 중국으로 추방이 되게 된다면 진술을 번복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은 유가려 씨가 법정이 아니라 영상 증언실에서 진술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오빠 유우성과 만나면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빠를 볼 수 없도록 오빠가 있는 피고인석을 비추는 모니터도 가렸습니다. 오빠 만나겠다고 합반 치우라고 했거든요. 제가 김재경 보고 합반 치우라고 좀 보게 해달라고 합반 치우라 하니까 없다고 합반 치울 수 없다고 그냥 해라고. 증인이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는 이제 보위부 소나기에서 가족 모두가 벗어나길 원하기 때문이죠. 네. 증인은 피고인 유우성도 이제는 모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 보위부 소나기에서 벗어나면 좋겠죠. 네. 2012년 설날 직전 오빠가 중국 영길 셋집에 왔죠. 네. 오빠가 증인에게 아버지가 북한 회령에 가 있으니 설을 함께 지내고 보위부 일도 보기 위해 회령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죠. 네. 설 다음 날 저녁 중국 영길에 돌아온 오빠는 회령에서 보위부 사업을 하고 왔다고 했죠. 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당시 증인은 오빠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이런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죠. 이 사진은 북한 회령집에 있는 앨범에 있던 사진이죠. 그러니까 오빠가 이 사진을 북한 회령에서 찍어온 것이죠. 네. 가려야 울지마. 무서워하지 말고. 미안해. 미안해. 2012년 설날에 그때 너랑 아버지가 북한에서 중국에 나왔으니까 8년 만에 설 같이 서려고 내가 간 거잖아. 그때 우리 가족 사진 찍었잖아. 네가 북한에 있었다는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그 사진은 뭐냐? 귀신이 찍은 거야? 저 미안하지만 오빠를 이때까지 못 만났습니다. 5분만 둘이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안 됩니다.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사님, 동생 얼굴 보세요. 볼에 네 달 동안 계속 운 흔적이 있습니다. 동생이 지금 합신센터로 돌아가야 되니까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때릴까봐 겁나서 그러는 겁니다. 판사님이 있는 상태에서 잠깐만 만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을 범인과 이야기하게 하는 건 안 됩니다. 자, 피고인이 물어보니까 자꾸 감정을 자극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변호인이 질문하세요. 무서움, 두려움, 공포. 내가 나와서 거의 진술해야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에 가서 실제 유가려의 말이 맞는지
객관적인 증거들과 사실관계를 한번 추적해보자 해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변호사들은 중국 영길로 갔습니다. 영길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회령과 접해 있는 중국의 국경 도시입니다. 중국 쪽에서 본 북한 회령입니다. 유가려 시남매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오빠 유우성 씨가 탈북한 후에도 보위부의 공작원으로 두만강을 건너 회령에 드나들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특히 2012년 서울 때 유 씨가 두만강을 건넜고 회령에 있던 아버지와 함께 보위부의 훈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아끼셔, 그러나 아끼셔. 증거 보전 재판에서 유우성 씨는 회령에 갔다는 그때 일가족이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2년 설날에 그때 너랑 아버지가 북한에서 중국에 나왔으니까 8년 만에 설 같이 서려고 내가 간 거잖아. 그때 우리 가족 사진 찍었잖아. 네가 북한에 있었다는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그 사진은 뭐냐? 귀신이 찍은 거야? 과연 설에 찍었다는 가족 사진은 있을까요? 남매의 아버지는 영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아버지. 서울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다시. 가족 사진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습니다. 유가려 씨의 진술을 근거로 한 국정원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는 설 무렵 북한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중국에서 가족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나 거기 들어가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내 왜 거기 갑니까? 북한에는 아무것도 없다. 가족이 북한에서 완전히 이사 나왔다는 말입니다. 유 씨 가족은 2011년 어머니 조인화 씨의 묘까지 중국으로 이장했습니다. 그 뒤 북한을 들어갈 이유도 없어졌고 들어간 적도 없다고 합니다. 뭐, 사실 아무 일도 없어요. 우선 탄트스가 주여산을. 아무 사람도 없네. 어, 아무 사람도 없어요. 저는 소바 예예 나나의 분 전부 전부 썩了, 썩了 후도 冷藏里头了, 知道不? 할아버지. 응. 没有啦,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유가려 씨는 국정원에서 어머니의 묘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묘를 중국으로 다 유고를 이장을 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무슨 문제가 생기는데? 이장했다고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것도 하나 이유잖아요. 북에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어머니 묘도 나와 있으니까. 네,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집은 그렇다고 버리고 나오면 끝인데 어머니 사는 맞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국에 이미 다 이장을 했는데도 북한에 있다고 큰 삼촌이 자꾸 진술해라 해라 가지고 위도해서 그렇게 나온 부분이에요. 이 사진들도 2012년 설에 유우성 씨가 북한에 갔다 온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당시 증인은 오빠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살펴보다가 이런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을 보았죠. 이 사진은 북한 회령집에 있는 앨범에 있던 사진이죠. 그러니까 오빠가 이 사진을 북한 회령에서 찍어온 것이죠. 가려야, 울지 마. 무서워하지 말고. 미안해. 미안해. 이잖아요, 이렇게. 그렇다면 과연 이 사진들은 북한에서 찍은 것인가? 사진은 아이폰으로 찍힌 것입니다. 아이폰의 위치 정보를 이용해서 찍힌 곳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진 여기서 찍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어, 그런 위치 정보 나온 거죠? 네, 네. 아이폰에서 위치 정보가 저장된 겁니다. 북한이 아니네요. 네. 북한이 아니야. 예, 북한 아니죠. 중국에 있는 곳입니다. 중국에서 찍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아버지가 살고 있는 연길의 집에서 찍은 것입니다. 국정원은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고 제출한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김인성 교수가 유우성 씨의 컴퓨터에서 지워진 사진들을 복구했더니
같은 날 찍힌 다른 사진이 나왔습니다. 도저히 북한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진입니다. 폭력 설대. 네, 네. 어. 그래서 여기 가족들이 다 같이 왔죠? 네, 여기 같이 왔어요. 아, 여기, 여기 앉고. 아, 저기 앉았구나. 우리 아버지 여기 있고, 우리 어머니 같이 노래하잖아요. 지금. 아, 어머니세요? 네, 어머니. 아, 여분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 중국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사진. 북한에 있어야 할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사진입니다. 왜 국정원은 첫눈에 북한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을까요? 그 누가 하더라도 포렌식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이 같은 아이폰으로 찍은 같은 날짜 사진 이게 나오게 마련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이런 그 피의자한테 유리한 사진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게 뭐 저기 포렌식 작업을 잘못해서 그랬다기보다는 결과물을 선별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국정원에서. 네네. 결국 사진을 중국에서 찍은 것이 밝혀지자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사진을 찍은 다음 날인 1월 24일 미리 북한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검찰은 1월 24일 북한에 갔다는 새로운 증거로 유우성 씨의 통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다른 날은 통화 기록이 있는데 24일은 없으니 이날 북한에 갔다는 것입니다. 이 통화 기록은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처음 북한에 갔다고 지목된 1월 22일 이후에 통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정원과 검찰은 왜 통화 기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유우성 씨가 1월 22일 미리북했다고 기소한 것일까요? 통신회사가 국정원에 통화 기록을 제공한 것은 12월 5일. 기소를 하기 무려 두 달 보름 전입니다. 국정원이나 검찰은 그게 피고인을 기소하기 한참 전에 작년 12월, 2012년 12월에 그 통화 내역을 다 확인을 했는데 그런 통화 내역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1월 23일 날 마치 북한에 있었다라고 기소를 한 부분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국정원은 여동생이 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여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좀 편하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다가와서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만나서 같이 술도 먹고 이렇게 약간 허심탄회한 사이가 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와중에 유성이 이제 여동생을 데려와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도 좀 이야기했고 데려오면 자기 동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도와주겠다 이런 말도 했고 거기에 힘입어서 약간 좀 허술하게 데려온 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합신센터 생활이 어느덧 6개월째 접어든 4월. 유가려 씨는 한 달 내에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변호인단은 유가려 씨를 합신센터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법원에 인신구제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유가려 씨가 화교라는 것이 밝혀진 이후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중앙합동신문센터에 계속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있었던 건가요? 제 의사로 있겠다고 했습니다. 유가려 씨는 지금 이 순간부터 본인이 원하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로 가도 되고 다른 곳에 가도 돼요. 유가려 씨! 유가려 씨! 유가려 씨! 국정원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빠나 아버지도 가려 씨가 우리와 같이 가길 바랍니다. 유가려 씨! 저 잠깐 우리와 얘기 좀 해요! 유가려 씨! 잠깐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생각 좀 하게 해주세요. 유가려 씨! 유가려 씨! 가려야 네가 이럴수록 이겨내야지. 가려야 큰삼촌 전화야. 전화 한번 받아봐. 여보세요? 가지마 가지마 안돼. 일단 들어와. 네가 가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해져. 더 커져. 어? 가지마 일단 들어와. 들어와서 보자. 그렇게 된거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일단 들어와. 계속 그 말을 번복했거든요. 하루만 변호사님들과 같이 갈게요. 잘 생각하셨어요. 다음 날 여동생은 국정원에서 자백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빠는 너무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오빠 말해 주겠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간첩 혐의의 증거라고는 유가려 씨의 진술밖에 없었기 때문에 유 씨는 가장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유 씨는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아까는 보니까 저기 휴정도 하고 그러시던데. 네, 계속 휴정을 해도 본인이 지금 의무실에 뭐 네, 의무실 한참 간 한 시간 이상 했는데. 와, 네. 의무실에 갔다 왔습니다. 네, 법원에서 마련해 준 의무실에서 한참 있었고. 6개월 동안의 국정원 합신센터에서의 생활이 그녀에게 남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가려 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자주 호소했습니다. 아, 오빠가 제가 너무 억울하니 가슴 아프니까 내가 빨리 내 마음은 내가 못 따라서고 정신은 그냥 내가 빨리 오빠 오빠 억울한데 빨리 내가 중인 나서서 빨리 이거 풀어가지고 오빠 빨리 나와야 된다. 무조건 빨리 나와야 된다. 얘기 다 거짓말이니까 내가 유일한 좀 나니까 내가 빨리 얘기해서 내가 빨리 사실을 하나하나 밝히고 오빠 무죄라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해가지고 오빠 빨리 나와야 되는데 그날은 14일 만에 내가 제일 안타까운 당당하게 내가 말해야겠는데 머리가 아프고 몸이 못 따라서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나쁜 형태의 고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한 사람이 한 여자분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가련님의 엄마뻘이 되는 여자분이 가련님을 구타하고 잘해주고 구타하고 같이 울고 부둥켜 안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태도 돌변하는 게 사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심각한 고문이거든요. 그리고 세뇌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형태의 고문이고 그런 걸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 생각하는 데도 혼란감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지금 그 어떤 분노감도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요. 유가려 씨는 6개월 동안 조사받으면서도 자신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수사관들의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저 대머리, 아줌마, 큰삼촌이라고 혼자 불렀을 뿐입니다. 우리는 수사관들이 법정에 출석할 때 만나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큰삼촌 수사관입니다. 아니 초상권 아니 왜 이러세요? 초상권 침해는 아니 무슨 초상권 침해가 있어요? 취재하는데 아니 얼굴을 우리가 내지 않을 거니까 아 얘기 좀 합시다. 어? 큰삼촌. 국정원 수사관들은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신원을 밝히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머리 수사관과 아줌마 수사관입니다. 이렇게 길이 따로 없나요? 아 올라오셨어요? 그 뒤에? 어? 저 국정원에서 오셨죠? 아니요. 아 저 실례합니다. 저 뉴스타파에서 왔는데요. 아니 저기 저 신원을 저희들이 뭐 밝히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말씀만 좀 잠깐. 저희들이 나중에 인용만 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당사자가 이제 합심 센터에서 이제 맞았다. 나오시면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가 틀린 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나와 있는 예. 결정이 났으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지금 초상권 침해로 아니 저희들이요. 넘어주십시오. 예.
명예 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저희들이 그 아니, 사실 비공개로 결정해서 아, 저희들이요. 그 국정원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글쎄 뭐 그거야 뭐 재판부에서 예. 결정을 그렇게 해주신 거를 검사는 국정원이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하고 정확하게 기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국정원의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유가려 씨가 사실대로 털어놓자 만류했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이었다. 뭐 오빠 미리북 2006년도 어머니 돌아가실 때 한 번하고 그 이후에 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리고 USB 전달해준 적도 없다. 얘기했거든요. 내가 사실대로 얘기했는데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이렇게 막 놀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내가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검사님께서 네. 그렇게 하면 못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다시 재범법을 했노라 그런 얘기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뭐 제가 기록에 예. 정확히 표출돼 있고 예. 신문 때도 잘 돼 있고 그래서 안 했을 수 있죠. 이 검사는 법정에서 당시 유가려 씨가 진술을 번복한 것은 채 1분도 되지 않았고 곧 다시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기 범행을 조사받고 있는 사람이 1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진술을 다시 번복하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인권의 옹호자이고 수사의 주재자이고 지휘자인 검사는 그 부분을 좀 명백하게 다시 검증하고 재확인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시 유가려가 오빠의 범행을 자백하니까 그 말만 듣고 진행을 했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구치소에 있는 오빠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7달 만에 처음 둘만 만났습니다. 내일도 가겠다. 니네 여기 데리고 오지 마라. 보는 게 너 가슴 아프다고. 이제는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다 얘기해보고 걱정하지 마요 진짜로. 공사하지 마요. 진짜 걱정하지 마요. 가려 씨는 오빠가 무사히 나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가려 씨 잘 가요. 좋은 꿈 좀 꾸셨어요? 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유가려의 진술이 국가정보원 수사관들로부터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백하면 피고인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회유를 받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임의성 없는 진술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유가려가 폭행, 협박 및 가혹행위를 당했거나 세뇌 또는 회유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진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됩니다. 안 되는데. 그러나 유가려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고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의 측면에서도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공소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유우성 피고인의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부분, 여권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 유우성 피고인을 석방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아, 예, 지금 국가보안법 뭐 9가지 혐의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나왔고 북한 이탈주민법 위반이랑 여권법 위반 부분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뭐 저희가 뭐 나름대로 예상했던 그런 판결이었고 뭐 재판부에서 상당히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사관들의 강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가려 씨 자백이 허위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려 씨가 만약에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다면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가 왜 자살기도 했겠어요? 너무 힘들고 하니까 자살기도 했겠죠. 네. 왜 죽으려고 했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으려고 했겠죠. 폭행이 있지 않고 어떻게 허위 진술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공포가 없이 어떻게 그 오빠를 간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미치지 않고서요. 가려 안 미쳤습니다. 유우성 씨는 석방됐습니다. 참 오랜 동안 거의 8개월 가까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증거를 찾으려 중국도 3번, 4번 갔다 오시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기에 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많이 걱정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데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족처럼 다른 가족들도 억울하게 악용당한 그런 가족이 도움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앉으시라요. 아빠, 이리 앉으시라요. 자, 찍습니다. 아니, 저희 엄마 아직 안 왔어요. 엄마, 빨리 오시라요. 어허, 그래. 날 빼놓으면 안 되지. 여보, 웃으시라요. 찍습니다.